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2420선에서 또 코스닥이 890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영입니다. 오셨군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아,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다면 오늘은 삼성전자 때문일까요? 조금 완만하게 마감을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동시효과 마감에 들어오면서 수급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연속적인 호재 부분이 분명하게 시장에 화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가동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장중 부분이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저점을 강력하게 좀 잘 지켜주었고 시간이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수세가 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다라는 것,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만 소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편식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겠고요. 하지만 이제 지수 쪽에서는 얼추 지금 거의 이제는 제가 이제 고점이 막혔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갭 돌파가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저가 자체가 코스피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 이 갭 부분에 대한 상단이 저는 이제 주후반에 먼저 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주초에 지금 먼저 나와버렸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가 부분의 지지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이후에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막혔다라는 부분 아마도 여기서부터 계속 표현드렸었고 이 부분에서 요 8월달 요 고점 부분은 제가 보는 뷰에서 이제 꽉 차면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좀 예의주시하는데 중후반까지는 좀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단 현재 내일도피 코너를 통해서 고점이 완전히 뚫려버리게 되면 그건 제시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로그램성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차익적 부분에서 초반부에 살짝만 눌렸다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종목군들 슈팅이 좀 있었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전체 합산 자체가 매도 쪽으로 분명하게 집계는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종목군에서 놓고 보면 비차익 쪽 부분에서도 외국인, 즉 여러분들이 외국계 창구 쪽의 매수가 내 종목에 들어와 있네라는 것을 오늘도 연속적으로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종목군들의 힘을 좀 유지시켜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오늘 시장을 좀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차인데요. 자, 이제 보면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원, 투, 쓰리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지금까지 이제 지수 부분에 대해서 상단 부분, 이제 갈지자 부분에서 가두리 박스를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갔을 때 이제 현대차로 돌파가 나왔다는 특징의 징후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 기원돼서 현대차가 세 번째 고점에 다중고점을 만들어놨다라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고가가 갭상승으로 경신을 한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전환할 경우에 조심해야겠죠. 분명하게 이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틈새 쪽에서 지금 흔들어대면서 이제 우상향을 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제가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표현을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잘 표현을 안 하고 계속 CJ E&M 쪽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점이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렴되면서도 상당히 진폭상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시 상승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렴을 하고 위쪽으로 뚫려나간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는데요. CJ E&M 지금 기준에서 시장이 실적으로만 무조건 체크하는 것이 아니니까 컨텐츠 쪽으로 탑픽을 좀 놓고 계속해서 예의 집중하겠다라고 싶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부분까지 놓고 보면 롯데케미칼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미국발 관련된 허리케인 이후에 화재 사건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이긴 한데 오늘 이 고가가 사실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여기다 부합시킬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다시 한번 이 가두리 부분에서 갭자리 부분은 잘 메꿔주었다.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갭자리 메꿀 때까지는 속도가 상당히 급하게 났지만 그 뒤부터 상승 속도가 둔화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놓고 보면 긍정이긴 하지만 여기도 다시 한번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 갭에서 빨리 막히면서 음봉이 전환될 때는 상당히 우리 좀 긴장을 계속하겠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정리해보면 삼성전자의 연속적인 호재성 부분이 갭 가두리의 갭상승
돌파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여전히 시원하게 올라가기에는 뭔가가 계속 찝찝한 모습들을 시세가 고점에 막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와 또 마감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일장 전략 세우기 전에 AS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만도와 인텔리안 테크, 또 코윈 테크 이렇게 세 가지 AS 좀 해주세요. 5%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내일장 전략까지 탄탄하게 세워주세요. 자, 일단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 쪽으로 먼저 쉬었다라는 부분에서 트레이딩 쪽을 좀 잡으면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9월 7일 정도에 표현을 드렸습니다. 8일장 부근에서 올라왔는데요. 시간차로 지금 유럽발 수혜와 함께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상 꽉 채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일 시가까지는 전량 다 때리겠다라는 관점을 좀 드리겠고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 부분 출발된다 그래도 만도는 자동차 부품 쪽은 한번 때리고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중에서 이제 소비재 쪽에서 좀 일단 먼저 대형주 쪽으로 먼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어 성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고점이 막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익 날 자리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또한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주보다는 정책주 쪽으로 계속 쏠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생 인터내셔널 뭐 요거는 오늘 눌림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상에 좀 열려 있는데요. 요거 활용해서 직전 고점, 요거 활용해서 트레이딩 쪽으로 하기 위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끌고 가는데요. 역시나 내일 아침 시가 기준점으로 해서 16만 3천 원을 기점으로 저항대가 걸리면 역시 한번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코인테크가 포트에서 먼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때 아마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수하고 연동해서 급하게 올라갔던 후발주자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시간을 끌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눌림목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는 추가 상승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눌림목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또는 보유 물량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장도 저는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수급이 좀 작긴 작더라도 이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바로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이렇게 초반부에 들어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준다라면 저는 종목을 좀 장중 부근에 매수 맥점을 다시 한번 찾더라도 종목을 조금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탄력도가 좋은 쪽에서 그래서 내일 연기금 쪽에서 프로그램 부분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종목 장세 계속 지속된다. 트레이딩 하겠고요. 만약 그 반대쪽으로 매도 쪽으로 출발이 되면 매도를 증가시킨다? 네, 그러면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장중 단타를 치더라도 단기 매매를 대응하던 또 상당히 더 집중해서 맥점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번 주 거의 노출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쪽 좀 잘 보겠고요. 전기전자 쪽으로 전체 소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국산화 장비 쪽, 이쪽 관련된 소재 쪽도 해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먼저 첫 번째 정책 쪽으로 나오고 난 뒤에 쉬어가고 있는 데이터 땡 관련 네트워킹 시스템 쪽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신세계 INC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마트 쓱 페이를 관련돼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죠. 여기에 양대산맥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롯데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바로 내일 관심 쪽으로 볼 거는 오늘 조금 윗꼬리가 빨리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갭 눌림목을 좀 활용하자 급했다라는 부분이니까 눌림목에서 타이밍으로 롯데정보통신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바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오늘 매물을 좀 소화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하죠. 이쪽에서 이제 눌림목 역시나 내일 제가 이제 갭 뜨면 전체 지금 내일은 좀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이오테크닉스 트레이딩 바이 쪽에 대한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잡겠고요. 기존의 포트에 지금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꼬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손절가가 이미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코인테크 오늘 관련주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좀 잠깐 쏠렸는데 여기 다시 한번 이 코인테크와 관련된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좀 오후장 들어서 더더욱 들어오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코인테크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포트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